안녕하십니까. 가죽 한마당의 부원삼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 낯설은 재료를 가지고 제가 목걸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목걸이들이 다 강탈당해서 정작 제가 하고 싶은 목걸이를 만들려고 지금 재료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것도 어렵게 구한 캥거루 가죽, 3mm 캥거루 가죽. 표면이 랍박근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플레이트인데 조금 부드러워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하고 이제 사슴뿔, 리얼 사슴뿔입니다. 보시면 이미테이션하고는 다르게 여기 나이테가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샌드페이퍼로 일단 물에 좀한 3일 정도 불려 놓으셨다가 샌드페이퍼로 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45구경 탄피 플라이머가 있던 거를 이제 드릴로 천공을 해서 이쪽 황동 장식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파라블룸 탄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탄피가 없어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45구경으로 해서 요 사슴뿔을 넣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 과정을 보여드릴 테니까 좀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탄피에다가 회전시에 이 고리 장식을 넣어줘야 됩니다. 예, 이 천공된 탄피에다가 이 볼트를 넣어주시고 이쪽 반대에 앞면 살짝 넣어주시고 드라이버를 이제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근데 회전식이기 때문에 목걸이에 차도 목에 차도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꽉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1차 작업은 끝났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적당히 샌딩한 이 뿔을 알맞게 이쁘게 각도에 맞춰서 탄피에 넣고 접착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 안쪽에는 무무점에서 쓰는 이런 목공풀이 있습니다. 목공풀로 좀 채워주시고 이게 굳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마 이 촬영이 다 끝나면 시간이 꽤 지나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캥거루 줄로 가죽끈으로 목걸이 줄을 만들면 이제 얼추 시간이 맞을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좀 굳은 다음에 또 샌딩 페이퍼로 미세한 부분 또 작업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마르게 놔두시면 됩니다. 예, 이제 사슴뿔을 탄피 접착한 게 이제 마를 때까지는 제가 이제 이 캥거루 줄로 목줄을 만들려고 합니다. 즉 이제 목걸이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안에 이 가죽끈이나 또 삐삐끈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된게 고글로 하시거나 가죽끈으로 하시거나. 근데 제가 캥거루 가죽이다 보니까 안에다가 가죽끈으로 하고 뒤 머리에 이제 찰 클래습은 이제 구경에 따라서 안 내경에 따라서 다른데 뭐 모양이 총알 모양도 있고 이런 항아리 모양, 일자 모양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이 총알 클래습이 자력이 제일 강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다음에 이제 원하시는 내경에 따라서 클래습을 놓고 이제 목 뒤에서 탈부착하기 용량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 캥거루 가죽이나 일반 소가죽, 랍박 이런 폭이 3mm고 실질적으로 보면 일자가 아닙니다. 길게 보면 우리가 이제 사과 껍질이나 그런 모양으로 동그랗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레코드 디스크 판처럼 해서 외곽을 오려서 3mm 폭대로 쭉 뽑아서 오려내는 그런 제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플레이트로 되어 있고 랍박근은 폭은 3mm지만 실질적으로는 6mm를 뽑아서 위에 3mm, 1.5mm, 1.5mm 안에다 우리 방충망, 면으로 된 방충망 같은 재질을 심지를 놓고 1.5mm, 1.5mm 후면에다 놓고 만든 게 랍박근입니다. 이것은 일반 캥거루 플레이트판 가죽입니다. 제가 오늘 할 것은 가우초 매듭, 8줄 가우초 매듭. 매력적인 게 안과 밖이 다릅니다. 이게 모양이. 패턴이 일반 패턴하고도 다르고 8줄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대1, 헤링본, 가우초, 뭐 2대2,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기회 있을 때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쪽 4줄 4줄 한쪽 길이 90cm 90cm 총
꽤 많이 들어갑니다. 우측 코드 하나를 좌측 양 갈래 사이 두 코드 사이 오버투 언더 투 이거는 오버투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자기 자리로 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한 가닥 뒤로 돌아서 오버원 언더 투 오버원 이렇게 해서 자리 잡아주시고 우측에서 왼쪽 제일 바깥쪽 두 가닥을 오버투 언더투 그리고 제자리로 오고 이번엔 왼쪽에서 한 가닥 제일 위에 있는 가닥 들어와서 언더원 오버투 이게 가우초 매듭 여덟 가닥 가우초 매듭의 사이클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네 사이클이면은 끝납니다. 이대로 계속 이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한두 단계에서는 한두 사이클, 세 사이클에서는 모양이 패턴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또 우측에서 가운데로 오버 투 해주시고 좌측에서 또 한 코드 오버 언더 투 오버 원 이렇게 패턴이 조금씩 보입니다. 이제 또 우측에서 바깥 오버 투 언더 투 어려운 매듭이 아닙니다. 이거 헤링본 매듭도 쉽지만 이 매듭도 익숙해지시면 어렵지 않은 매듭입니다. 가닥 수가 8가닥이라 그렇지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움직이는 건 한 가닥입니다. 왼쪽에서 얘는 다이렉트로 언더원 오버투 언더원 제가 힘을 많이 못 주는 게 캥거루 가죽이 부드러워서 되게 텐션이 좋습니다. 잘 늘어나서 손에 착착 감기는 게 역시 좋기는 합니다. 비싸서 그러지. 자, 또 우측 코드는 항상 이 가운데로 오지 않으면 이 바깥으로 두 가닥만 감싸면 됩니다. 왼쪽 코드는 가닥은 오버원 언더투 오버원 항상 당겨주시고 밀어주시고 또 오른쪽 오버투 언더투 작업하실 때 이렇게 천천히 이 여기저기 살펴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하고 나서 어디 하나 또 비틀어진 데 뒤집어진 데 없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완성도가 높으실 겁니다. 이쪽은 오른쪽으로 와서 다이렉트로 가운데 두 줄 오버투 제자리로 저희가 말하는 게 이렇게 지나오는 것도 언더원 오버투 언더원 이렇게 세 알이니까 카운터를 그렇게 하셔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다 될 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장고의 시간 끝에 목걸이는 완성을 했습니다. 매듭은 또 다행히 클래스도 총알 클래스 말고 이렇게 목걸이형 라운드 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부착을 했고 이제 마무리 작업은 이쪽에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이쪽 한쪽에 가우처 매듭을 해주고 이쪽 반대편에도 이제 센터에 맞춰서 간격을 해서 가우초 매듭을 한 바퀴 돌려줄 겁니다.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톤 느낌을 넣어주기 위해서 요 살짝 처음에 초벌 매듭을 살짝 지어주셔야 됩니다. 쉽게서 두께 조절이죠. 이게 센터 잘 맞추셔서 한쪽에 얹어주시고 이제 이쪽에 본딩을 하실 때는 이왕이면 이런 이쑤시개로 끝에만 살짝 해서 중에 발라주세요. 이렇게 발라주시고 족집게 같은 걸로 찝어주셔서 조금 말아주시고요. 여기 커팅을 사선으로 해주신 다음에 이쪽은 이제 본딩 하시기 전에 저는 대충 맞춰놨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짧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조금 길게 5mm 길게 하셔가지고 맞춰보신 다음에 커팅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또 다시 마무리 본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손이 한번 가면 갈수록 이뻐지는 게 매듭이고 다듬어주면 다듬어줄수록 정교해지는 게 또 모든 핸드메이드 제품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센터 얼추 맞고 여기다 이 위에다가 이제 요 가우초 매듭을 해줄 겁니다. 턱세드 매듭을 예, 처음에 돌려주실 때 항상 이 첫 부분은 니들 길이 이 정도보다 조금 길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나중에 반대편으로 정리를 해주실 때 좋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바퀴 돌아가시고 하나랑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넘어가고 언덕 톡스 매듭은 제 다른 채널 영상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고요. 여기선 좌측 코드 따라서 언더 돌려서 여기서 이제 바이트를 생성을 시켜줘야 되니까 오버 언더 돌아가서 여기가 오버가 되고 이제 마무리 오버 언더 오버 언더 여기 이제 이 부분 오버 언더면 끝입니다. 오버 언더 이렇게 나오시면 자동적으로 마무리는 이제 오버가 되겠죠. 이 크기가 추스려 주시면 요 정도 되게 되는 겁니다. 천천히 한 번에 다 추스려 주신다는 생각은 마시고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완성이 되면 돌아오겠습니다. 예, 턱사이드 매듭이 다 됐고 이제 반대편 리드를 사용해서 반대편을 이렇게 뽑아 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처음 시작했던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가위로 커팅을 해주시는데 랍박근이든 뭐든 매듭을 완성하시고 나서 커팅을 하실 때 너무 바짝 하시다 보면 이쪽에 있던 부분이 엣지 있는 부분이 또 이 가위 날에 상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보시면은 살짝 이제 밝은 색은 표시가 안 나는 남겨놓고 커팅을 하신 다음에 이런 무딘 송곳 같은 걸로 집어넣어 주세요. 이게 가급적 본드는 순간 접착제는 가죽 제품에는 피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 이제 제가 이거를 총 소요량이 90cm씩 8가닥 7m 8곱하기 72 7m 20이 들었는데 목걸이 만들고 목걸이 길이가 52cm에다가 지금 여기 팔찌 요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제작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소요량 체크하셔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 참고로 완성되셨던 이 매듭들은 항상 제가 이제 지금 다 된 상태지만 롤링을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에 속심지하고 겉에 이 매듭 지은 가죽들하고 조금 이제 바람을 맞고 균형도 맞고 좀 짱짱하게 이렇게 되게 그럴 땐 저처럼 이렇게 반지 같은 거 끼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다 해놓은 상태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목걸이 길이도 그렇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광복절입니다. 비도 오는데 오늘만큼은 저희 나라를 위해서 광복에 힘을 써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매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